자, 경인양행 잠깐 보겠습니다. 자, 일단 경인양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조금 길게 좀 봐야 되는 건데,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, 자, 주가가 올라오면서 시작을 했던 것이 보면, 이 저가부터 시작을 해서, 자, 여기에서 그림을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.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매집이 좀 보이죠? 결국에는 이 3,000원, 3,500원 자리 밑으로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 이게 돌파가 이루어졌지만 이 뒤에 이 구간이 이제 과매도 구간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이제 올라왔는데 자, 그럼 여기에서 대부분의 매집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이 매집은 이 대주주에 대한 의한 그런 움직임이라고 봐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시세 자체가 여기서 한 번에 또다시 이런 움직임이 드러나는데요. 실질적으로 6,000원이 여기서 이제 두 배수거든요. 그럼 여기에서에 대한 이런 움직임인데, 이런 거래량적인 측면에서의 움직임 자체가, 뭐랄까요. 또 하나의 움직임 자체로 이제 형성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.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시세가 이렇게 올라왔는데, 자, 그럼 우리가 이 구간 자체를 이제 감안한다면, 앞에서에 대한 이 구간, 이 구간 자체가 어떻게 이제 매집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되겠죠.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의 저항이 어딥니까? 저항이라고 하면 이 자리가 지금 현재 저항이 되는 거고, 그러니까 그 밑에서에 대한, 뭐랄까, 이제 자리를 잡아줄 수 있는 자리들이 결국에는 한이 정도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. 그럼 이 5,700원과 6,500원 사이에 이런 1,000원대를 두고, 이렇게 이제 고가 권역에서의 저항과 지지가 이제 반복되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삼각수렴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.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? 그러니까 지금 하방이 올라가고 있고 거기 이제 상방 자체는 닫혀져 있는 이런 형국에서 아무도 익신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이고요. 요게 시세가 딱, 자 보세요. 여기서 요 방향으로 이제 빵 튀게 되는 거죠.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조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이 고가 권역에서 상당한 거래가 터졌습니다. 그러면 이대로 이게 꾸준히 넘어간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이 고가 권역에 대한 이 많은 때에 대한 저항이 지금 상당 부분 현재 자리를 잡고 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세가 왜 올랐을까요? 결국에는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원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올라왔는데 지금 얘기에 나오는 것은 포토레지스트도 필요 없다. 우리는 그거 말고도 반도체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런 부분 자체를 고려한다면 이 많은 때가 이 경인양행이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저항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 자리 자체는 뭐랄까 이제 다시 한번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힘이 필요하고 오히려 여기까지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